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시점 매매 방송, 오늘 5월 8일자 두 번째 녹화 분입니다. 제가 타이밍을 좀 오랫동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한번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46.00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콜로 들어가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추세가 지금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패스하고 제가 30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 좀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매도를 못하고 나중에 뭐 추격했습니다만 욕심 부리지 않고 끊어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상승폭 좀 있다고 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 46.30 부위에 오면 매도 포지션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딩 방송 아니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면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저는 추세 매매, 지지와 저항에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을 아까, 그러니까 앞편이죠. 지금 방송 한번 끊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끊어놓은 지지 저항선들을 좀 신뢰를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지지와 저항 궁금하시면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도 있고 주식 기초 강의에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닥터케이티비 검색하셔서 참고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언제 해봐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이 긴장했고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107만 7천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매매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하방도 지키려 하고 또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잘못하다 보면 상당히 또 매매가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매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닥터 K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부터 새롭게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예전에 방송들 보면 주식 기초 강의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여러분들 도움 되시리라고 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 구독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프로젝트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시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것도 다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